절대 전략입니다. 바로 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궁금한 게좀 많은데요. 한마디 정리부터 알려주세요. 네, 분위기가 바뀌진 않았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미국 시장 어젯밤에 조정이 나왔죠. 국내 시장도 크지는 않지만 어제 조정 나오고 오늘도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이틀 연속 나왔는데요. 이 조정이 이틀 연속 나오고 조정의 폭이 크진 않았지만 최근에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조정에 익숙하지가 않았죠. 7월 한 중순 정도부터 시작된 이 랠리가 이틀 연속 조정이 사실은 한참 됐거든요. 이틀 연속 조정은 7월 11일과 12일 이틀만 연속으로 빠졌고요. 그 이후에는 이틀 연속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한달 이상 만에 이틀 연속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이 나왔었고 국내 시장도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들도 좀 있었고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도 있어서 좀 걱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스탠스는 유지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또 거래소 순매수도 지속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순매수가 3,112억 원꽤 크죠. 그리고 3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거래소가 뭐 조정이 나온 장세다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체크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특징적이었던 것몇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 장중에 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순매도로 외국인이 시작을 했었죠. 매도 금액이 거의 300억 가까이까지는 좀 커졌습니다. 거의 300억 가까이 가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약한 9시 한 40분 정도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매수 금액이 빠른 속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뭐 기관은 아침부터 그냥 줄곧 사실은 팔아 계속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관의 매도 계속 커지고 외국인의 매수도 계속 커졌는데요. 뭐 사실 뭐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외국인의 매도에서 매수로 변환했다. 그리고 매수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3,112억 원의 매수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3,112억 원 중에 전기전자가 3,077억 원입니다. 거의 전기전자로 집중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2,709억 원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90%가 삼성전자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삼성 SDI가 284억 원. 이두 종목이 거의 답니다. 외국인 매수.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순매수를 보여줬고 그 외에도 현대차도 한 443억 원 매수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특정 이세 종목으로 매수가 대부분 좀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좀안 좋은 쪽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안 바뀌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수도 별로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근데 분위기 안 좋은 섹터가 있었죠. 이 플랫폼이라든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술주들. 그리고 또 코스닥으로 가보면 코스닥도 매도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뭐 기술주에 속했던 이런 종목들에 대한 낙폭은 그래도 상당 부분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종목들 이 카카오페이가 6.56% 좀 하락을 했고요. 금융업 쪽으로 순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로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좀이 시장의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기술주라고 대표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좀 나오는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평소 대비로도 많이 올랐잖아요. 10원이나 올랐고, 레벨대 자체도 1320원대면 거의 고점 부근이라고 할수 있는데, 외국인들의 이런 자신감 서린 매수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선 외국인이, 기존의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볼때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환율이었고요. 단기적으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수익률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환율이고, 두 번째가 배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시장의 분위기가 7월 달 들어서 많이 바뀌었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환율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점 떨어졌습니다. 이전과는 좀 달라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7월과 8월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환율에 받는 영향력은 좀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10원 올랐으면
1310원에서 1320원 됐으면 좀 많이 올랐거든요. 환율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1300원 아래도 잘하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장중에 1300원 아래도 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자신감 있게 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국내 시장 가격이 좀 싸다. 가격적인 매력도는 그래도 여전히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삼성 SDI 이 세 종목을 본다라면 뭐 대표적으로 지금 매수 외국인 매수 오늘 1위와 2위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입니다. 두 종목 공통점이 있죠. 가격이 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뭐 축소가 되든지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가 되든지 여부 이런 부분들 제외가 되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가격이 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국내 지수 자체가 좀 싸다라는 분석으로 외국인은 환율 무시하고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싸다. 외국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우리 증시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이신 건데요. 그럼 내일장 눈여겨봐야 될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나요? 네, 내일장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보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 7월 소매 판매 그리고 독일 7월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사실은 이 물가와 소매 그러니까 어제 사실 미국 이 소매 판매 관련한 지표가 좋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경기가 완전히 좋지 않다. 경기가 침체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지표가 생각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은 축소가 되고 있고 국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표들 소비에 대한 지표들은 보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 선방을 할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은 그래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사실은 지난주와 같은 전략인데요. 지수 변동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떨어지면 가격이 더 싸지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자리에서 환율 무시하고 살 정도로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더 하락하기에는 만만치 않고요. 그렇다고 또 많이 상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많이 떨어지면 사잖아요. 이렇게 가격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가격이 싼 종목 위주로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분위기가 이제는 좀 힘이 빠지면서 꺾이려나 하락 추세 가려나 상승 추세 조금은 좀 의심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윤정식 이사는 분위기는 그대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파란불을 봐도 오늘 같은 패턴이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듯합니다. 내일장 어떨지 좀 기대해 보시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마치고 나서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그리고 또 이토마토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